이계훈 군을 캐스팅 하시겠습니까? 자, 최종 5초, 3초, 2초, 1초 캐스팅 결정을 해주세요. 해주세요. 자, 두 회사 모두, 자, 두 회사 모두 라운드 체어가 움직였습니다. 자, 와, 진짜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만큼 네. 지금 두 회사의 대표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뭐 한 번 더 어필이나 뭐 이런 걸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아, 예. 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어, 받아보고 싶어. 네, 네, 그래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어, 받아보고 싶어. 네, 네, 그래도. 어필, 어필, 어필 받아보고 싶은데. 자, 이계훈 군을 향한 최종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기 전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이 한마디를 정말 알차게 네. 잘하면 네.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 오늘 확률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자, 어느 정도예요? 진심을 다해서 한다면 진심으로 예. 1라운드 때 박진영 프로듀서님보다 먼저 그냥 확 망설임도 없으시고 바로 누르셔서 제가 감동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더 주자면 30%. 오. 네. 30%. 오. 오. 야, 잠깐만. 30%. 오. 야, 잠깐만. 30% 확실해요? 어? 아. 나도 이제 싸이 형님을 오래 알았지만 저는 빛 진짜입니다. 아, 진짜. 20% 이상. 30. 30. 네, 30. 네, 네. 30이라면 그 동안에 다른 잠깐 담소 좀 나누게 해서 저한테 딱 그 시간을 잠깐만 예, 주십시오. 야, 저 진짜다 진짜. 재상 형 진짜다 지금. 고민하시는 동안 박진영 프로듀서님 먼저 들어볼까요?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70%밖에 안 돼요 현재. 아, 30은 너무 커서 긴장. 네. 다시 갑자기 긴장을 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 그룹이라는 거는 여러 명이 모여서 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진 눈, 팔, 손 다 있는데요. 네. 계훈님 와서 척추뼈가 돼줘야 됩니다. 계훈님 와서 척추뼈가 돼줘야 됩니다. 오.